빌 게이츠의 기후 대응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오랜 연구 끝에 기후 재앙에 대한 대응책과 방향성을 담은 책 한 권을 지난 2월 세상에 던졌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코로나보다도 더 시급한 인류의 난제가 기후 재앙이며 향후 30년 안으로 과학기술과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이뤄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과 낙관적인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였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해 2006년 원자력 발전회사인 테라파워를 설립하여 현재 미국의 나트륨을 냉각제로 이용한 소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그 다음에 페이스북 CEO인 마크 주커버스, 그 다음에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 등 세계적인 기업인들과 함께 획기적인 에너지 연합이라는 투자 펀드를 설립하여 친환경 기술 개발 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협력과 기술, 정책 분야의 혁신을 효소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빌 게이츠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면 좋을지 스승님께 가르침 청합니다. 예, 첨단 기술 참 좋습니다. 세계가 이루어낸 첨단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과학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기본 성장은 다 돼 있으니까 지금 만지고는 있습니다. 만지고는 있는데 진작 봐야 될 걸 못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질이 높아지지 않고는 인류 지구 오염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질이 높은 생각을 안 하고 사람의 질서를 못 잡으면 지구 환경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첨단 기술로 막는다라는 누구 생각이지? 사람들의 생각이 수준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지구를 아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교육이 없습니다. 사람은 무릇 기술도 좋지만 사람의 생각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하느님은 공사를 합니다. 사람이 생각의 질이 높으면 지구의 오염은 바르게 잡힙니다.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내 먹고 사는 데만 동물처럼 살고 그러면서 인지가 일어나는 걸 갖고 세상에 막 살면 지구 환경은 나빠지게 돼가 있죠. 동물들이 그렇게 산다고 지구 환경은 절대 안 나빠집니다. 하느님이 사람을 여기다 살게 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질이 좋은 생각을 하고 살게 하지 않으면 지구 환경은 나빠지게끔 돼갖고 있는 게 설계입니다. 왜 하느님의 이름으로 지구촌에서 기도도 하고 바르게 살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사람의 생각을 끌어올리게 하려고. 인류가 평등하고 인류가 행복하게 사는 이 지구촌이 아주 평화롭게 살게끔 하는 데까지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악한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놨다는 것은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게 인류의 지도자들이, 빌 게이츠 하면 지도자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분명하죠. 하느님의 아들은 분명한데 당신이 지혜를 열지 못하면 인류가 어려워지는 걸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류에 중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느님이 키우는 사람들이. 근데 당신들은 경제의 힘을 가질 수 있고 기술의 힘은 가질 수 있지만 이 기술의 힘과 경제의 힘을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지혜는 주지 않았습니다. 경제와 지혜가 만나게 되면 인류 평화가 오고 지구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국민한테는 무슨 혜택을 주고 어떤 민족한테는 무슨 혜택을 주고 어떤 나라에는 어떤 혜택을 주어서 이걸 고루 성장을 시킵니다. 근데 지금의 하나님이 전부 다 이렇게 세운 상태입니다. 경제를 일으켰고 과학을 일으켰고 지식을 배양했고 인류 팽창을 시켜서 많은 에너지를 지금 만들어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각 나라들마다의 소질이 다르고 자기 역량이 틀립니다. 이러는 났는데 융합이 안 됩니다. 2013년도부터는 융합시대.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게 서로가 만나는 시대. 2013년도부터는 서로가 가진 재주와 가진 힘을 융합시키는 시대. 융합을 못하면 인류공사를 못합니다. 이걸 보고 천지공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공사. 이것이 하느님의 공사입니다. 다 키웠으면 인자 활동을 하면서 인류의 잘못된 것을 만져가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시대. 이것이 융합시대입니다. 있는 사람만 잘났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융합 안 됩니다. 당신 재주가 필요하고 당신 능력이 필요하고 당신 인맥이 필요하고 당신들의 가지고 있는 경제가 필요하고 당신들이 있는 과학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융합을 이루어내느냐? 이건 지혜를 열어야 가능한 것. 이건 스승을 못 만나고는 지혜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누가 스승인지 뭐가 스승인지가 세상에 모르니까 달라이라마를 데리고 와서 거기에다 질문도 해보고 어디에 찾아가서 아주 높은 스님이라 하니까 또 거기에다 질문도 해보고 큰 목사님이라니까 질문도 해보고 바티칸의 저 교황이라 하니까 그게 지혜가 나올랑가 싶어갖고 만나러 가갖고 이야기하니까 내하고는 관계없는 소리나 하고 지금 이 판인 거죠.